지금까지 삽입했던 어떤 오브젝트의 인터페이스, 그렇죠?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나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외에도 펑션 그 자체의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있는 거예요. 펑션 이름을 search펑 할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인데 오브젝트는 같으면은 이제 이게 뭐 x가 뭐 어떠하고 다음에 뭐 y가 뭐 어떠하고 이렇게 얘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퍼티를 기술하는데 펑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펑션의 인풋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풋의 데이터 타입은 source argument source는 string이고 그리고 substring은 또 string 그리고 return 값은 boolean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이제 search 펑션은 검색이에요. 뭔가를 검색하는 데 쓸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let에서 myself 그죠? 변수를 선언합니다. 얘의 타입을 이제 search 펑션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얘에다 그냥 바로 값을 할당할 수도 있겠죠. 값을 할당하는데 여기다 할당하는 것은 펑션을 할당합니다. anonymous 펑션이죠. 펑션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는 거예요. 했었는데 요 장식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지 밀어넣을게요. 해야지 얘 인터페이스 search-punk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그러한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얘 MySearch의 데이터 타입 자체를 얘로 인터페이스를 지정했으니까 이 규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린 리턴 타입은 불린이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뭔가를 적어야겠죠. 내용은 뭐라 적을까요? 뭐 let에서 result 그거는 source search에서 우리가 받은 위에서 argument를 받은 substring 거죠. 그런 다음에 return에서 resul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보통 검색의 결과 했을 때 실패하면 마이너스 1, 성공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return 값을 주니까 방금 전에 빨간불이 켜졌던 불린 밑에 밑줄이 사라졌죠. 그죠? 얘의 규정 자체가 불린 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적어주니까 빨리 적어달라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펑션 그러니까 펑션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원형이 되는 거죠. 일종의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지난 에피소드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은 바꾸면 안 돼요. 이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치펑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같은 함수 펑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아규먼트 이름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urce는 뭐 s로 한다거나 a로 한다거나 얘는 b로 한다거나 그래서 얘는 a의 b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니까 이 아규먼트의 이 이름은 local variable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let a 하고 하는 거 let a equal a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이 a를 받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규먼트 1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네. 그게 요 a를 선언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없애야겠죠.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바꿔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number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a를 갖다 해요. 왜냐니까 MySearch는 search-punk의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데 search-punk의 인터페이스에는 string 되어 있는데 number string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number라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 가지
얘는 왜 빨간 불이 와 있나? 설치 다즈낫 이그지스트. 설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설치를 아직까지 임플멘테이션 하지 않았네. 그런데 지금까지 왜 불이 안 들어왔죠? a.search.b. 그렇죠. 이 설치는 어디 있느냐니까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number로 바꿔버리게 되면 number에는 search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error 메시지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원할 만한 내용이 다른 건 없네요. 이게 답니다. 예, 이렇게 search 펑션이라고 해서 펑션도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펑션 인터페이스, 펑션 타입의 인터페이스죠. 펑션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다른 펑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MySearch였고 let에서 YourSearch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search 펑션 그래서 이번에는 펑션이긴 합니다만 다른 내용, 얘랑 전혀 다른 내용을 여기다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result 그 외에 어떤 뭐 result가 0보다 크면 작으면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럴 때 뭐 리턴을 하라든가, 혹은 여기에 어떤 또 다른 논리를 어떤 작성한다거나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임플멘테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빨간불이 켜졌네요. 그것이 이제 펑션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